네,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목 관절 염좌라고 해서 환자가 급성 염좌라고 해서 환자가 외래 왔을 때 이약적 검사를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환자분은 발목이 접질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목 또는 발목 아래 또는 기존에 코알리션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염좌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발목이라고 해도 위치에 따라서 인대 손상의 종류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급성기에 뭐 다치고 나서 뭐 1주, 2주, 3주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스웰링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비나 아니면 꺾는 거,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거 하면 환자가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초음파나 MRI가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이약적 검사로 인조리를 받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검사인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앵클 스프레인이 됐다 그러면 여러 군데 인조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의심이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앵클 스프레인은 보통 이렇게 이제 앵클 프랙처 인절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슈피네이션 어덕션 인절이 이렇게 되면은 옛 앵클도 인절이를 받지만 서브탈라 인절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피네이션 익스터노테이션 인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슈피네이션 익스터노테이션. 그러면 이 라테랄 리가멘트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서브탈라 여기 인터오세어스라든가 여기면 라테랄 탈로 칼카니아 리가멘트라든가 바이프로케이션 리가멘트도 인절이를 받을 수가 있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그리고 SER 타입 1의 프랙처가 아닌 XLR 타입 1의 인저리에서 AI TFL의 인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슈피네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있으면 AI TFL도 있고 ATFL의 CFL도 인저리를 입을 수 있지만 보시면 나타나는 슈피네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 이 간격도 벌어집니다. PTFL이죠. 그 간격도 벌어지기 때문에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인저리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는 뭐냐면 슈피네이션 익스터노테이션이 됐든 슈피네이션 어덕션이 됐든 여기도 부딪힙니다. 여기는 이제 인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컨투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꼭 텐던 포인트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위치를 보면 환자가 이제 외래로 왔을 때 스웰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는 하지 못하지만 피지컬을 통해서 여기 AITFL을 티비아 인서전과 피블라 인서전을 이제 만져봅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텐더 포인트가 있는지. 물론 그 사이도 하고. 그 다음에 ATFL은 피블라 팁의 엔테리에서부터, 탈라, 넥바디 정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ATFL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피블라 인서전, 탈라 인서전을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텐더 포인트를 확인을 합니다. 또, 그와 똑같이 CFL이 칼카니오스에서 시작을 해서 피블라의 팁, 저스트 엔테리어 요게 이제 인서전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거 그 CFL의 피블라 인서전과 칼카니아 인서전도 텐더 포인트를 확인하시고요. 보통 이제 라테랄에서 보면 여기에서 칼카니아 그 라테랄 탈로 칼카니아 리가멘트가 여기하고 여기에서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흔히 말하는 엔테로라테랄 탈라 파셋 또는 기사랭글 에이펙스죠. 여기에 텐더 포인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라테랄 탈로 칼카니알 리가멘트가 인저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사이너스 탓이죠. 이 사이너스 탓이 안에는 인테오세오스 탈로 칼카니알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포케이션 리가멘트도 있는데요. 여기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요 안쪽에 인저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또 피지컬을 통해서 이 칼카니어스의 엔테리어 프로세스와 큐보이드 조인트 그 사이에서 여기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시시 조인트의 상방에서 압박을 해서 바이프로케이션 리가멘트가 인저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걸 확인하시고 또 이제 뒤로 가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뒤를 눌러봅니다. 뒤를 이쪽으로 뒤로 눌러봐서 이쪽이죠. 뒤로 눌러봐서 여기 PTFL에 인저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텐더 포인트로 확인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메델 말레올라 아래쪽에서도 압박을 가해가지고 텐더 포인트가 있는지 그래서 인저리 메커니즘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리가멘트가 인저리인지 아니면 본이 컨디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는 이제 DDX를 감별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발에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건 본 모델이고요. 근데 발에 적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그 모든 뭐 어퍼도 그렇고 로어도 그렇지만 건축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됩니다. 텐더 포인트는 특히 이제 사이너스 탓이라든가 그 부위는 누르면 일반인들도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하고 항상 같은 힘으로 같은 압력으로 눌렀을 때 그 통증이 다른지 예,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지컬로 딱 보시면 여기 이제 랜드마크죠. 랜드마크는 항상 사이너스 탓이하고 여기 이제 피블라입니다. 피블라 팁.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피블라 팁에 엔테리어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발목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기에 탈루스의 숄더가 만져집니다. 이렇게 만져요. 본 모델로 따지면 여기죠. 본 모델로 따지면 여기인데 여기에서 얘를 뒤로 이렇게 제낍니다. 이렇게 본 모델. 그러면 여기에 피블라와 티비아가 만나는 요 부위. 요 부위가 AITFL이 이제 묻는 부위죠. 거기에서 티비아 쪽을 살짝 눌러줍니다. 아파요? 여기가. 그리고 피블라 쪽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건축하고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저리가 있으면 모르긴 몰라도 AITFL의 스프레인이나 파살테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환자는 슈피네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저리가 입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AITFL을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렇게 만져지면은 탈러스의 그 탈라 바디의 숄더가 라테랄 숄더가 만져진다고 했죠. 그 저스트 인피리얼 바디하고 넥 정션 부위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이게 압박을 가해 보면 그럼 텐더니스가 있는지 여기가 이제 ATFL의 탈라 인서저지입니다. 거기를 만져보시고 그 다음에 피블라의 팁의 저스트 엔테리어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제 텐더니스가 있으면 ATFL의 인저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옆에서 살짝 돌려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탈라 인서전 여기가 피블라 인서전 ATFL에 이렇게 해서 만져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CFL 그 피블라의 팁에서 저스트 엔테리어 여기 살짝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 만져보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칼카니얼 인서전 여기 눌러가서 만져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CFL 인저리 가장 인저리를 환자가 발목이 접질렀어요 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가장 인저리를 많이 쉽게 받는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위는 꼭 건축하고 비교를 해서 어디는 압통이 포지티브, 어디는 네가티브인지를 확인하면 이걸만 확인해도 인저리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디가 손상을 받았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네가티브다. 이건 그러면 앵클 스프레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원인이 어디가 있냐. 환자분은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브탈라 인저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AITFL, ATFL, CFL을 압동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기산앵글의 에이펙스를 근처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봅니다. 압동이 있는지. 그럼 여기는 라테랄 탈로 칼카니얼 리가멘트와 인저리가 있구나. 또는 서브탈라 조인트에 인저리가 있겠구나. 서브탈라 조인트의 인저리 요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사이너스 타시를 지그시 눌러봅니다. 여기는 건축도 일반 환자분들도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꼭 환측하고 같이 눌러봅니다. 똑같은 힘으로 약간 슈피네이션 상태에서 같은 힘으로 눌러봅니다. 그래서 통증의 정도가 같은지 틀린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이너스 타시 인저리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냥 환측만 눌러가서 아파한다 그래서 이거 사이너스 타시 인저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너스 타시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누르면 아파합니다. 꼭 건축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라탈러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산앵글 에이펙스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칼카니우스의 엔테리어 프로세스입니다. 그 저스트 엔테리어가 이게 이제 큐보이드거든요. 칼카니아스 엔테리어 프로세스와 큐보이드 사이도 여기도 이렇게 눌러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하고 꼭 비교를 해서야 되고 압통의 정도를 여기가 이제 바이프로케이션 리가멘트가 이제 붙는 부위죠. 그래서 여기도 만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아, 처음에 리가멘트 AITF에, ATF에, CFL에 텐던 포인트가 없는데 그 아래쪽에 텐던 부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앵클 스프레인이 아니라 서브탈라 스프레인입니다. 급성 족관절 염좌를 증상을 주소로 호소해서 외래 오신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가 있냐? 다른 게할게 없습니다. 급성기 때문에. 다른 거할 거는 초음파밖에 없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서나 프랙처가 있는 게 아니라면 피지컬 이그네미션을 해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MRI는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되니까 외래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건 초음파 검사입니다. 아까 때 PTFL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저리 메커니즘이 슈피네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나 프로네이션 인저리 있는 경우에 이 PTFL 인저리가 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뒤도 요렇게 만져봅니다. 그래서 텐더니스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아, PTFL도 인저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메디얼 말레라 저스트 인피리어,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쪽에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텐더니스가 있는지, 텐더니스가 있다. 그럼 이 환자는, 아, 델투저 리가멘트 럽처, 파샬 테어가 있건, 아니면 메디얼 쪽에 본이 컨튜전이 있건,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큐트 앵클 스프레인을 주소로 환자가 오셨을 때는 지금 보여드린 이 피지컬 이그네미제이션을 사실은 자세하게 해보셔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환자의 리가멘트 인저리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랑 그리고 인저리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를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치료에 어프로치 하는 거랑 이거를 모르고 치료에 어프로치 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이거를 알면 스프린트를 하건, 아니, 이제 초음파를 하더라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검사를 할지, 그리고 스프린트를 하더라도 스프린트의 포지션이 그냥 뉴트럴할 때 할지,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할지, 약간 발굿스를 해서 스프린트를 할지, 약간 도시프렉션에서 스트레스를, 예, 방송에 나와서 잠깐 멈췄는데요. 스프린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AITFL에 인저리가 있다. 스프린트를 하는데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인터널 로테이션 돼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ATFL에 인저리가 있다. 슈피네이션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뉴트럴하고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 있고 이게 발 뒤꿈치를 댔는데 발이 앞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약간 이렇게 들려볼까요? ATFL 인저리가 있는데 발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거나 슈피네이션 돼서 인저리가 있는 상태에서 캐스트를 하거나 스프린트를 된다고 그러면 얘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아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트럴에서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 또는 약간 도시프레션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 원래 ATFL의 약간 텐션이 없어지는 그 위치에서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게 맞고 CFL도 마찬가지고 서브탈라 조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발목이 접질렀다. 그러니까 야 스프린트해 야 캐스트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인저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아 스프린트나 캐스트를 하더라도 이러이러이러한 포지션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환자의 치료 결과에 얼마나 클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미세하게나마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끔은 이제 환자분들이 2주일을 다 앵클이라고 하세요. 발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만졌는데 다 이상 없는데 환자분이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그럼 환자분한테 손가락 하나로 정확하게 환자분이 제일 아픈 부위를 한번 찝어보세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의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환자분이 딱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몇 위치가 여기 이제 여기 칼카네오스죠. 여기 제손 있는 데가 칼카네오스고. 여기가 큐보이드입니다. 여기 제 손가락이 있는데 이게 큐보이드, 여기가 이렇게 해서 큐네이폼입니다. 요 아래는 이제 이 손가락에 있는 데는 이게 그 뭐지? 그 메타타살이죠. 요 손가락에 있는 데가 요게 이제 큐보이드, 큐네이폼. 이 조인트가 이제 그 리스프랑 조인트잖아요. 이 조인트가. 그래서 이 부위도 한번 이렇게 만져봅니다. 텐더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 텐더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스프레인이 있고 통증이 있는 걸 환자분이 이제 발목이 접질렀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동영상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알리션, 카카네오 나비쿨라 코알리션이 있거나, 여기 보면 팔로 카카냐 코알리션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압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도 환자분이 아 발목을 접질렀다 그러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알룩스 부위가 아파하시는 분들도 아 발목을 접질렀다 자주 접질린다 그것도 여기 통증을 호소하거나 압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메타타살 베이스죠. 메타타살 그 다섯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에 뭐지? 페로네우스 브레비스의 인서션 부위. 여기도 환자가 확 접질리면서 스트레인이 생기면서 인서셔널 텐던 인저리 파셜 테어 같은 거죠. 거기에 있는 분도 환자분이 호소하실 때 발목을 접질렸다.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런 코알리션이라든가 이 부위에 대한 건 다른 동영상으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어큐트 앵클 스프레인 증상을 주소로 이제 외래에 오신 분들은 다른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스트레스 비 엑스레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가 곤란합니다. 스웰링이 있고 아프기 때문에. 그때, 환자분의 심한 불편감을 호소하게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손가락으로 각각의 포인트를 찍어서 피지컬 이그네미네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환자분의 인저리 사이트, 인저리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고, 그런 다음에 스프린트를 하든 캐스트를 하든 발목 보호대를 하든 테이핑을 하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조금씩 각각의 인저리마다 바꿔서 치료에 적응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예 그렇게 시간 지나서 스웰링이 빠지고 어큐트 스테이지가 이제 서브 어큐트 크로닉으로 이제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뷰 를 찍어보던 보통 저는 스트레스 뷰를 2개월 이상 지나서 찍는데요. 아니면 엔테리오 테스트를 하든 다른 이제 피지컬 리그제미네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환자분들 발목 급성 염좌를 주소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자세한 좀 피지컬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